네, 2022년 8월 3일 이정훈입니다. 이 방송을 봐주시는 많은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적 색채가 강한 분이 많을 겁니다. 저도 윤 대통령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계속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그냥 감싸고 있다 보면 더 악화될 것 같습니다. 좀 작심을 하고라도 비판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펠로시가 동북아를 순방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8월 3일 저녁 대만을 떠나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을 안 만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인도 태평양 전략에 이어서 쿼드가 떴다가 지금은 G4 동맹이 동북아의 안보의 키워드입니다. 이 G4 4개 동맹에도 참여하지 않겠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의 태도입니다. 나 이 양반 국제정치 아는 거야? 제대로 하는 거야?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5월 9일인가요? 대통령 취임 연설했죠. 저는 그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보게 되면 자유를 스물 몇 번 연호하고 세계 시민 여러 번 하면서 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세계 시민과 자유를 역설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연설이 부끄럽습니다. 아, 이 양반 군 통수권자, 외교안보 책임자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전 국민이 검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펠로시 여자분이죠.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갖고 노는 사람이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좋아하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야, 저 박지원한테 질질 끌려가는 대한민국 기자들도 웃기고 참 웃깁니다. 박지원 씨가 1942년생입니다. 낸시 펠로시는 두 살 더 많습니다. 1940년 올해 만 82살입니다. 굉장히 나이 많은 할머니죠. 하원 의원만 18번 당선됐나? 하원 의장을 4년씩 하는데 두 텀을 했습니다. 지금 두 텀째 하고 있죠. 국회의원만 18번 당선됐으면 2년 임기니까 36년 한 건가요? 뭐 그런 분입니다. 제가 어제도 궁금해서 미리 띄워놨었는데 8월 2일 밤 대만 시간으로 10시 44분, 대한민국 시간으로는 11시 44분이겠죠. 그가 탄 미 공군 수송기가 대만 공항에 내렸습니다. 장개석 공항이겠죠? 맞죠, 아마. 하도 대만 가본 지 오래돼가지고. 그리고 이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만의 활기찬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만이 왔다. 세계는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선택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2,300만 대만인들에 대한 미국의 연대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는 연막을 좀 펼쳤습니다.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도 협조를 해서 군에서는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짝짝꿍을 쳐줬죠. 이런 보도를 갖고 한겨레신문에서는 바이든이 방문을 반대하는데 낸시 펠로시는 자기의 정치적 목표, 이 여자는 이 의장은 계속 반중 노선을 주장해온 사람인데 그 클라이맥스를 찍기 위해서 고집스럽게 갔다라고 한겨레 기자는 썼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바이든하고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자, 이 펠로시 의장은 처음부터 대만을 가겠다는 의사를 굳혀놓은 것 같습니다. 그가 대만에 들어간 날 워싱턴 포스트에 자기가 기고한 길이 실리도록 했습니다. 이 기고문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가속화하는 공격에 직면한 대만에 대한 수호 의지를 수호해야 된다라고 주장했고 홍콩의 정치적 자유와 인권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잔혹한 탄압을 비판한다 그랬습니다. 위구르와 티베트에 대한 중국의 인권 탄압도 비판했습니다. 독재냐 민주냐 이런 관점에서 중국 공산당의
단호히 맞서야 된다라고 그는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그래서 밝혀놓고 대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룻밤을 잤겠죠. 아침에는 대만 입법원을 방문했습니다. 입법원은 우리로 치면 국회입니다. 국회의장은 뭐 제가 대만 사정을 모르겠는데 공석인지 뭔지 몰라서 대만의 입법원 부원장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만은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회 중의 한 곳이다. 우리는 미국이죠. 대만과 미국 의회죠. 우리는 대만과 의회 간 교류를 늘리기를 원한다. 미국 반도체 법은 미국 대만 반도체 산업 협력에 좋은 기회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이잉원, 우리말로 하면 최영문이죠. 스탠포드 나온 돌싱이죠. 대만 총통을 만났습니다. 이때 차이잉원 총통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두 여성 지도자끼리 만났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참 탄핵을 당했지만은 차이잉원 총통은 어쨌든 처음엔 탄핵 정책을 펼쳤다가 그것도 살짝 버리면서 친미 노선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이 총통은 대만은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다. 대만은 미국이 믿어줄 수 있는 파트너다. 미국 의회, 미국 행정부와 공급망을 포함한 모든 방면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함으로써 미국과의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한 후 펠로시 의장에게 대만 최고 등급의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할 무렵 우리 무궁화 대훈장을 받았다고 해서 좀 시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대통령한테는 주는 거죠. 셀프 수여가 돼서 좀 문제이긴 했지만 주긴 줘야죠. 근데 퇴임할 때 잘했다고 받으니까 좀 보기 싫어서 그랬는데 취임할 때 주는 게 좋죠. 잘하라고. 퇴임할 때 되게 되면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니까. 근데 이게 왜 퇴임할 때 주게 됐는가 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는 임기 끝난 다음에 잘했다는 뜻으로 받겠다고 틀어놓는 바람에 그렇게 됐고 그걸 다시 이명박 대통령이 바로 잡아놨는데 문재인이 또 틀었습니다. 저는 잘한 게 없는데 받는 게 상당히 못마땅했지만은 대통령한테는 그 정도는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펠로시가 대한민국에 오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그의 목에 무궁화 대훈장 걸어줄 수 없나요? 생각도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 차이잉원 대만 총통을 만난 뒤 기자회견을 가진 펠로시는 중국은 미국 국회의원들의 대만 방문을 막을 수 없다. 중국은 자신을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이 대만에 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우리는 현상 유지를 지지하며 현상 유지인가 뭔가 하면은 중국이 대만을 먹지 못하는 겁니다. 대만이 원 차이나 팔러시는 미국이 인정했으니까 그거는 언젠가 하고 현재는 대만을 먹지 마라 그거죠. 무력에 의한 대만 무력에 대해서 대만에 대해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기자가 차이잉원 총통을 미국 의회에 초청할 것이냐라고 질문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그런 기회가 오기를 바란다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이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했는데 그로 인해서 대만이 얻는 대가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나오니까 미국의 반도체법이 더 나은 경제 교류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이 반도체법은 7월 말 미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반도체 칩과 과학법. 그냥 반도체법으로 약칭하는데 미국의 반도체 산업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2,8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 미국 국내법과 더불어 미국이 추진한 게 칩4입니다. 칩은 반도체. 반도체 강국인 메모리 분야의 강국은 한국. 비메모리는 대만, 반도체 장비는 일본, 그리고 기술의 미국. 네 나라가 반도체 동맹을 맺어서 반도체가 없으면 지금 아무것도 못하죠.
독재를 일삼는 나라를 무력화시키자 그런 거죠. 이제 외교적으로 중국을 무력화시키자는 게 쿼드라면 기술로서 중국을 무력화시키자는 게 치포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쿼드에 가입했으면 하는 의사를 내비친 적이 있는데 정작 미국이 치포를 만들어 놓고 들어와라 그랬더니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제가 바로 설명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 무역이 4개월째 적자입니다. 이게 굉장히 오랜만에 적자를 보고 있죠. 계속 흑자였는데 그럼 대한민국이 왜 지금까지 흑자였느냐? 중국과의 무역에서 엄청난 이익을 받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1인당 GDP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거두는 막대한 흑자 덕택에 일본하고 국민소득이 비슷해졌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여러가지 자기네 국내 사정도 있고 그래서 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무역이 좀 어려운 것도 있고 해서 중국이 버벅거리면서 또 에너지값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무역 적자가 쌓이고 있습니다. 4개월째 쌓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 어쨌든 무역의 핵심 품목은 반도체인데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이끌고 있죠. 두 회사가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가 여전히 많은데 거기마저 막히면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해서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로비한 게 먹혀서 윤석열 정부가 치포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지난 5월인가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만나기 전에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환대를 해놓고 또 최태원 회장은 며칠 전에 바이든하고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뭐 몇 조를 투자하겠다고 그랬었죠. 지금 최태원과 이재용 두 사람은 양손에 떡들고를 하고 싶은 거예요. 미국 시장도 들어가고 싶고 중국도 놓치고 싶지 않고. 이 두 로비단체가 윤석열 정부로 움직이니까 윤석열 정부가 치포에 선뜻 가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계가 냉전으로 갈 때는요. 어정쩡 양손에 떡 들고 있으면 골로 갑니다. 문재인이가 바로 그렇게 했었죠. 안보는 미국, 경제는 뭐 중국 하다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깨져나가는 게 냉전인데 윤석열 정부가 국제정치를 잘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버벅거리는 게 많아서 제가 오늘 비판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자, 대만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 출발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오는데 펠로시가 처음 방문했던 나라는 싱가포르. 당연히 싱가포르 총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KL, 쿠알라룸푸르로 가서 말레이시아를 방문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총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그렇게 반대하는데 중국이 전투기를 띄워 방해하는데 대만과 미 전투기를 띄워서 어머 속에 대만을 방문해서 대만 국가원수 총통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날라옵니다. 근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안 만나겠다는 겁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실은 펠로시 하원의장의 방문을 환영한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미 국회의장 간 협의를 통해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펠로시 의장의 동아시아 순방이 순조롭게 마무리되기를 바란다. 추가적인 설명으로 펠로시 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는 일정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피한 거죠. 그럼 이게 뭐예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이 기업들이 자기네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외교로 움직입니다. 옛날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전승절에 참여했던 것도 삼성전자의 로비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서안에 큰 공장 지었죠. 그거 지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국빈 방문해서 서안 공장까지 방문해줬고 그 연장선에서 2015년 전승절에 갔던 겁니다. 이 기업의 로비에 걸리는 게 참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가 최유라 말을 지원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거는 그거와 별건일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래서 이재용 씨가 문재인 정권에서 처벌받고 한 거는 어떤 면에서는 큰 틀에서 보면은 일리 있다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요, 지난 5월 9일 대통령 취임식에서 자유란 단어를 35번 했습니다. 그러나 평등이나
민족, 평등은 되게 공산주의자들이 쓰는 단어죠. 민족도 요즘은 좌파들이 많이 쓰는데 그거는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시민 여러분, 세계시민 여러분하고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시민 여러분하고 이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인도태평양 전략 그 앞에 붙는 게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이렇게 되죠. 이 전략은 제가 그전에 써보니까 아베 총리가 1차 총리를 할 때 인도에 가서 인도 총리를 만나면서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자라고 하면서 인도 태평양 개념을 세우고 그 다음에 고노라고 왜 신통 있게 생기고 이게 안경 썼던 고도난시, 고도근시의 그 아베랑 같이 있었던 외상 있죠. 그 양반이 이제 가치를 얘기했어요. 가치. 이 가치관하고 비슷한 건데 이 일본은 도대체 누구랑 같이 친구가 돼야 되느냐. 민주주의를 같이 하는 그런 가치관이 같은 나라랑 친구가 돼야 된다 하면서 중국은 가치관이 다르다. 경제는 연결되어 있지만. 그러면서 먼저 일본에서 인도 태평양을 잇자는 개념, 가치 외교가 나옵니다. 그걸 트럼프가 딱 받아서 인도 태평양, 프리 앤드 오픈 인도 패시픽 스트레티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개념에서 인도, 일본, 미국, 그 다음에 호주가 참여한 쿼드가 만들어진 거.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세계 시민 여러분 자유모 하면서 계속 그런 상당히, 이 양반이 세계 정치를 볼 줄 아는구나.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 뭐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양반이, 국제정치는 안 해 하고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영, 지금 하는 거 보게 되면 국내 정치도 버벅거릴 뿐 아니라 국제정치도 교과서에서 배운 거 외에는 별로 모르는구나. 평생 검사밖에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학과 기술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과학과 기술이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왜 시장경제하고 자유민주주의가 같이 가는가 하면 이 시장경제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 재화가 생산되고 그 재화 때문에 사람들의 빈곤과 질병이 해방되니까 해결되니까 자유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쭉 하길래 이 교과서적인 얘기를 해서 참 대단하다.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놀라게 한 거는 지난번 나토 정상회담에 초청받아 갔지 않습니까? 그게 반중으로 하는 선언까지 나왔는데 거기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정치를 제대로 보는구나. 대한민국이 통일되려면요. 중국이 먼저 시끄러워 쪼개져야 됩니다. 러시아, 소련 경제가 무너질 때 동서독이 통일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힘들어져야 북한은 어떻게 손을 못 대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우리 돈 좀 줘. 이렇게 하면서 통일될 기회가 있는데. 그럼 간단하게 하면 우린 중국을 흔드는 데 참여해야 되는데 삼성과 SK 로비 받으면서 못하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입니다. 기업은 그럴 수 있죠. 근데 기업이 만들어주는 국제 전략을 따라간다는 것도 웃기는 거고요. 사실 제가 지금 출처는 안 박히고 삼성과 SK의 로비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국제 전략이 결정된다라는 걸 그냥 얘기했는데 근거를 대라 그러면 복잡할 것에서 제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사실은 기업체가 대한민국 움직이는 국제 전략까지 만들어주고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가끔 뭐 세제 개혁이 지금 많이 나왔죠. 그 윤석열 정부에서 만든 걸 수도 있지만 그 두 기업이 특히 삼성이 총알을 만들어서 아이디어를 줘서 만든 면도 있다. 그건 나중에 기회 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펠로시가 대한민국에 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못 만나? 피하는 거죠, 이건. 부담스럽다는 거죠. 중국이 화낼까봐. 그러면 나토 정상회담은 왜 갔고 그렇게 멋진 취임식 연설은 왜 했고 그리고 김정은은 왜 그렇게 적대적으로 대합니까? 차라리 문재인처럼 가지. 저런 식으로 하면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보면은 저보다 더 정보가 많고 더 엘리트가 더 많은 사람이 모여 토론할 수 있는 북한은 윤석열 곰바구나. 실력이 없구나. 꿰뚫어 볼 겁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한국 거쳐서 펠로시가 가면은 기시다 총리가 만나는 걸로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다섯 나라를 도는데 대한민국 대통령만 안 만나죠. 피해. 그럼 미국이 뭘로 보겠어요?
아, 얘네들은 계속 양다리 걸치려고 하는구나. 제2의 문재인이구나. 윤석열에 대한 기대를 접겠죠. 제가 이 방송을 잠시 후에 어떻게든 내보낼 겁니다. 지금 시간이 4시 26분 정도 되는데 빨리 내보낼 겁니다. 청와대에서 밤사이에 생각이라도 좀 바꿔보라고. 펠로시 만나갖고 무궁화 대원장 걸어주면 되잖아요. 나는 당신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한다. 홍콩 민주화가 옳다. 티베트 위구르 탄압하지 마라. 거기가 시끄러져야 대한민국이 통일될 기회가 오지. 그리고 김정은은 제거해버려야지. 닌자 미사일 같은 걸로. 바로 뭐 김정은이 답방하고 민족주의 어쩌고 가면 통일될 것처럼 거기에 속아서 좌파들의 주장에 속아서 보수파가 끌려가면서 지금까지 버벅거리는 건데 그 틀에 윤석열이 또 걸려요? 좀 한심합니다. 오늘은 펠로시 안 만나고 치포에도 참여 못하는 윤석열을 비판했습니다. 세계 시민 자유를 수십 번 연설한 윤석열의 취임 연설, 대통령 취임 연설이 부끄럽다. 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